노란톡 수익률도 한번 리뷰를 들어볼까요? 네, 보시면 최근에 저는 시장에 어떤 매기가 쏠린 바이오주 업종을 좀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요. 네. 먼저 보시면 매지원 같은 종목에 제가 이제 8월 10일 날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. 네, 매지원 네.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차트를 보시면 매지원이 16만 6,800원에 오늘 마감을 했는데요. 오늘 8월 10일 날 저는 선침매를 해서 좀 며칠 전에 차익 실현했던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또 한 가지 서린바이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. 네. 네. 서린바이오는 어제 좀 상한가를 갔었는데 일단 시장의 매기가 바이오주에 쏠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차트에 동그라미 온 차트에 제가 설정이 좀 안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. 네. 네, 먼저 다시 할게요. 네, 서린바이오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? 네. 네. 네, 그래서 상한가 근처에 청산을 했다는 말로 네,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네, 최근에는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정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공략주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매지온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.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오늘 다시 한번 갭상승한 이후에 좀 음봉으로 마감을 한 모습인데 두 종목 모두 수익률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